교수님, 네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둘이 이렇게 딱 나오니까 네. 그림이 좀 나아 보이시죠?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종교 권력에 뻘짓은 여전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종교 권력, 세상 권력 다 그렇죠? 네. 네. 교수님, 어떻게, 그 사이 어떻게 바쁘게 지내셨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해 주셔야죠. 예, 뭐, 이래저래 바쁘게 지냈습니다만, 마음은 항상 널널합니다. 그리고 항상 시청자분들, 참,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며칠 사이에 뭐 계속 이제 방송이 있어가지고 방송하면서 글을 하나 썼어요. 낙곰수 관련돼가지고, 글을 하나 썼는데, 그 높은 뜻 숭의교회의 김동호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 방송 들으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나중에 퍼져나가면 알겠죠. 거기에 대해 제가 좀 비판을 했더니만 세상에 절대로 빨갱이랍니다.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더라고요. 아, 이게 참 많이 실망했어요. 김동호 목사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글을 쓴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몰아가더라고요. 빨갱이만 떴습니까? 나 옳은 말 하는데. 예. 전 그런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봤더니 좀 생각나는 게 있네요. 예. 그 이렇게 조금만이라도 현 정권에 반대되거나 네. 결국 그래서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현 정권이 곤란해지거나 이러면 무조건 빨갱이로 몹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통찰을 줄 수 있는 책이 한 권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네. 책인데요? 뭐 사실 오늘 이제 광고하러 나셨구나. 계획은 없었던 거지만 예. 이 책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아는 우리만 예. 모르는 위키리스가 발가벗긴 예. 대한민국의 예. 알몸.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그 비밀 외교 문서가 위키리크스라는 그 형태로 공개됐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 현 정권 이명박 정권의 그 실상이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예. 다만 그게 이제 영어로 돼 있고 또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 관심 부분만 읽을 수뿐이 없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탐사 보도 기자분에 의해서 김용진 기자 네네 김용진 기자입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나왔어요. 예. 이걸 읽어보시면 현 이명박 정권 또 이명박 씨가 책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자신의 아주 절친한 친구 중에 하나로 이명박 씨를 꼽았죠. 네. 왜 꼽았는지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얼마나 다른 나라의 쫄따기로 변모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국민들을 속이면서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대변했는지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혹을 가졌던 현 정권의 모든 것이 그대로 사실이었음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혹은 이렇게 빨갱이로 몰리시는 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느긋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래도 이 세상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이런 찌질한 놈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걸 충분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예. 예. 그들은 아는 우리만 모르는 위키리크스가 발가벗긴 대한민국 알몸 클로징 때 다시 한번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새해 들어서 첫 번째로 여러분을 만나보는 시간 그동안 종교 권력이 세상 권력과 타협하면서 어떻게 뻘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 종교 토파보기가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토파보기 예 오늘은 두 남자의 종교 토파보기 첫 출연자로 저희 프로그램 할 때 나오셔서 그 불교종단에 큰 파문을 일으키셨던 김영국 거사님 다시 한번 예. 모시겠습니다. 재창하셨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어요. 예. 아니 김선생님 어떻게 또 다시 나오시게 됐나요? 불렀으니 그렇지. 네. 오늘은 이제 김영국 거사님 모시고 종교평화선언과 조계종의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먼저 거사님 요즘 근황 어떤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요새 제가 그 가까이 마이크 예. 가까이 요새 제가 그 잇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 예. 아, 네. 예, 그 치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 예.
약간 발음이 좀 어색하더라고. 예, 아, 예, 이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게 네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제가 이제 후배들하고 같이 그 불교와 이제 문화재 관련 연구소를 작게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문화재 정책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좋은가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곧 보고서를 하나 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이렇게 항상 이 애정을 가지고 불교를 지켜보시는 우리 김영국 선생님께서 사실 오늘 나오게 된 가장 주 이야기 이슈는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이 조계종단의 종교평화선언과 관련돼서 고려대학 철학과의 조성택 교수님이 출연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교평화선언에 대한 취지와 또 그것에 관련된 그 종단 내부의 어떤 여러 반응을 그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우리 김 선생님께서 그 당시 방송이 좀 너무 특정 입장만 반영한 게 아니겠느냐. 예. 또 그리고 그러한 그 종교 평화선이 나오게 된 경위가 예. 과연 표면과 그 이면이 과연 지금 이야기되는 것 같은 것이냐.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속에 오히려 우리가 성찰할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그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재차 나와 출사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김영국 교사님께서는 이번에 조계종에서 추진하는 종교평화선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종교평화선언 자체는 제가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내용 자체는요? 네, 네. 우리나라에 종교가 많이 있고 뭐 그런 사회에서 뭐 종교끼리 서로 그 어떤 평화를 가지고 예. 대화를 하자. 예. 뭐 이런 부분은 참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 수덕사 방장이신 설정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얼마 전에 하신 얘기인데 종교가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은 실제 역사적으로 종교가 평화에 기여한 적이 있느냐. 항상 분쟁의 씨앗이었었고 갈등을 일으킨 게 종교였었는데 그런 종교가 언제 평화를 이야기하고 언제 그 평화에 대해서 기여한 적이 있었는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종교 간의 평화를 잘 실천하고 있거든요. 네. 내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나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쵸. 밥 먹고 그러진 않죠. 그쵸, 예, 예. 나 뭐 사이좋게 지내고 예. 그리고 일요일 날 교회 가는 사람 교회 가고 예. 또 절에 가는 사람 절에 가고 그렇게 해서 다 뭐 평화롭게 서로 살고 있는데 예. 문제는 지도부가 문제죠. 지도부가 자기 종교의 어떤 목적,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소위 평화선언이라는 걸 들고 나와서 어떤 의도된 평화를 주장하는 게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하긴 뭐, 지금 우리 김 선생님께서는 이 평화선언 내용 자체는 뭐 어느 정도 예, 예. 수용할 수 있다고 말씀했고 또 한편 이번에 보니까는 또 교계 내 예를 들어서 그 뭐 이학종 기자님 같은 분은 그 내용 자체도 또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 김 선생님은 최소한 이 종교평화선언이 그 추진되어 온 그 배경이랄까 내지는 의도가 결코 이런 종교평화선언에 담고 있는 표현적인 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 추진 그렇죠. 것을 좀 한번 먼저 네. 종교가 평화선언을 하려면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대중을 위해서 평화선언을 하는 건데 네. 그렇게 하려면은 종교가 종교답게 우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종교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그렇게 우월하지 않고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불교계 언론에도 그 법무사 주지 선거를 둘러싸고 돈봉투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끄러운 얘기가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종교가 평화선언을 한다. 이 부분은 그 평화선언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로 도법 스님이 이 종교 평화 선언을 주장하시는 도법 스님이 불교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 종교 평화 선언은 그 사회통합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네. 이명박 사통. 대통령 직속의 기구죠.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우리가 의뢰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불교만 선언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를 비롯한 일곱 개 종단이 함께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예. 근데 그 사회통합위원회가 해필 이 시기에 지금 이명박 정부가 거기도 뭐 부정, 부패, 뭐 투기 이런 문제로 항상 지금 굉장히 그 이야기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사회통합위원회를 그 통해서 종교평화선언을 유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그래서 뭐 제가 페이스북에도 그런 얘기를 썼는데 우리 전두환 때 보면은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예. 그 본인들이 정의롭지 않으니까 그죠? 그렇죠. 쿠데타로 그 다음에 우리 광주 그 시민을 학살하고 예. 정권을 잡았으니까 정의사회라고 외쳤고. 또 노태우 정권 때는 보통 사람이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보통이 아니니까. 뭐 이명박 그래서, 뭐 예, 공정사회 뭐 나오죠. 이명박 정부는 또 뭐 공정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상을 알고 보니까 하나도 공정하지 않고. 네. 그 저는 이번에 그 조계종이 추진하는 종교 평화 선언도 스스로의 그 부정, 비리 이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하고 함께 어떤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예. 정말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가 깨끗하고 잘한다면 이런 선언이 필요 없겠죠? 거꾸로 그렇죠. 말하면 지들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찌질하고 돈봉투 왔다 갔다 하고 뭐 요즘 국회도 뭐 돈봉투 왔다 갔다 하니까요. 돈봉투 세상이니까 좀 우리 잘해보자라는 취지로 이걸 낼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예. 사실 저도 뭐 아주 이 현 정권에 이 찌질하면 아주 신물이 납니다만 어쨌든 네, 사회통합위원회가 어쨌든 이런 형태로 제안했을 때 그 사실 제가 그런 면에 대해서 저도 도법선생님한테 조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이 예. 자정과 세신 이거 다 그냥 홍보성이고 이거 제대로 되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더욱이 뭐 이게 현 정권하고도 이런 맥락까지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 그런 점에서 본인, 그러니까 도법 스님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등을 돌리고 있을 때 개선이 과연 쉬울까? 오히려 저들의 한 얘기를 빌미로 그 취지를 오히려 우리가 살려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좀 그렇다면 힘을 합쳐보자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그런 어떤 정치적 의도 내지는 이런 부분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건 없을까요? 뭐 그거는 저는 뭐 괜찮다고 보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불교가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아, 그 중요하죠. 맞습니다. 지금 네. 조계종이 자성과 세신을 한다고 하는데 네. 거기도 자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네. 반성하고 참여하겠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조계종이 네네. 자기들이 해온 그 잘못된 부정된 행태, 그렇죠. 부정과 비리의 행태에 네.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잘못했다고 반성을 네. 하고 참여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해야죠. 아, 예, 공감되는 아니 그걸 있겠네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는 다 감춰버리고 그걸 역용한다고 해서 아 옳다구나 우리가 잘못한 거는 이번 기회에 종교평화선언을 통해서 싹 감춰버리고. 원래 우리가 깨끗한 것처럼 앞으로 네. 종교끼리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이건 너무 속보이는 짓 아닌가요? 예. 물론 뭐 이거를 통해서 잘못을 감추기보다는 이걸 빌미로 잘못을 드러내야 되는 기회가 돼야 되겠죠. 예. 네. 그럼 그런 면에서 우리 그 정정 스님에게 또 도법 스님 질의서를 보냈을 적에 예. 그 사실 정정 스님이 그 종교 평화 선언에 대해서 얘기한 건 그 내용을 좀 더 숙고하라는 완곡한
거절이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거절하는 상황이 됨으로써 도법 스님이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불교계의 예, 이런 찌질한 어떤 지금 우리 김 교수님, 아니, 김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을 거론하면서 그건 왜 침묵하고 있냐라고 도법 스님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입장은 어떠신지? 그 사실은 저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네. 바로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도법 스님이 아주 정확하게 그 질의를 하셨습니다. 네. 우리 특히 뭐 네. 종교계 전체가 아닌 우리 조계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그 지적을 하셨는데 네. 그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은 정법의 깃발을 남루하게 만들고 불교 종단의 위상을 초라하게 만드는 선거 풍토. 네. 그 지금 당장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아니 주지가 뭐라고 사찰 주지가 뭐라고 그 주지를 하겠다고 그 후보로 나선 스님들이 그 선거를 하는 스님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이건 돈을 300만 원씩 100만 원씩 뿌리고 아 돈은 좀 적네요. 국회는 최소 500단인데. 네. 그렇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돈을 네. 뿌리고 네. 그다음에 개파 정치 또 네. 얼마 전에 우리 불교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은 종회 의원들끼리 서로 그 종회를 하다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폭력사태 이것도 국회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 종단 운영도 비민주적으로 뭐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소통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재정이 아주 불투명합니다. 네. 아, 네. 우리가 절에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시주하는 사람들은 간절한 입장에서 그렇죠. 좋은 곳에 써달라고 시주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아무도 신도들은 모르거든요. 그거를 막말로 얘기해서 그 주지 스님이 골프를 치는데 다 쓰는지 아니면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하는데 다 쓰는지 아니면 숨겨놓은 부인한테 다 갖다 주는지 그렇죠. 그거를 아무도 모르는 그런 그 불투명한 재정 운영. 그 다음에 스님들 보면은 뭐 좀 뭐 주지가 됐다 아니면 뭐 큰 사찰에 뭐 주지가 됐다 하면은 왜 이렇게 고급 승용차를 선호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우리 국내산 고급 승용차가 아니고 외제산 고급 승용차를 그 사놓고 그래서 그거를 또 국내산 승용차를 사놓고 번갈아서 타고 다니고 그때그때 다르게 예 그때그때 네.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국가 권력과 이 밀착한 부분 이런 부분을 도법 스님이 질의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정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문제는 저는 도법 스님이 종정 스님에게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도법 스님 본인과 지금 조계종 집행부에 해야 될 질문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이건 누구한테 질의할 내용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그다음에 조계종 총무원장 스스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정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불교 종단의 위상을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왔다는 거를 먼저 자성을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 어떻게 보면은 이 그러한 문제 제기의 어떤 대상이나 예. 어떤 주체가 서로 선후가 바뀐 게 아니냐라는 어떤 예, 지적이시네요. 예. 어쨌든 건 종단의 문제로서 내용 자체는 서로가 책임을 져라라는 어떤 지적이신 맞습니다. 예, 예. 일단 그 종교 평화 선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해주셨어요. 예. 예. 그 과정에 대한 입장은 또 어떠신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우선은 지금 비판한 이 종교 평화 선언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들은 그 우리 종단의 무슨 직책을 맡고 있거나 그 뭐 조계종 집행부에서 뭐 고위직에 있거나 아니면 본사 주지거나 종회 의원이거나 이런 분이 없습니다. 이런 분이 없고 그 다만 이제 그 불교인의 입장에서 불교 수행자의 입장에서 그거는 우리 그 불교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종단 지도부가 지금 주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평화선언은 그렇다면은 그런 그 이름 없는 스님 그런 일반 대중들의 이야기를 사실은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죠.
설명을 해주고 아, 이런 부분이 우리의 불교 교리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 아, 그렇게 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무슨 그 뭐 본사 주지 회의 때 그 토론을 거쳤다. 뭐 원로 위원들한테 그 토론을 거쳤다. 그리고 뭐 대중공사를 뭐 세 번인가 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예,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제가 보니까 그 대중공사 때도 많은 이야기가 나와도 그 이야기가 한 번도 수용이 돼 제대로 그 반영이 된 적이 없었고 그다음에 본사 주지 스님들이나 원로 위원 스님들을 모아놓고 그분들이 미리 그 평화 선언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게 만든 게 아니고 그냥 그 평화 선언 그 저 내용을 다 나눠주고 한번 읽어보시죠. 이해 없습니까? 그럼 그 자리에 와서 그걸 나눠주고 읽어보고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걸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네. 없었다는 그런 그렇죠. 역할. 그런 네. 과정 그런 과정은 다 생략을 하고 아 우리 뭐 세 번의 대중공사를 했고 그리고 뭐 본사 주지를 포함해서 뭐 20번의 우리가 토론을 그 내부 토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아주 대중을 기만하는 행위죠. 지금 이야기를 조금 쉽게 제가 설명해드리면 결국 이 절차 과정 중에서 충분한 어떤 여러 그 집단의 그 내부적 그 의견 반영이 안 했다는 거고요. 이 대중공사라는 말을 잘 또 모르시는 시청자분 계시죠. 간단히 말하면 이것을 하기 위한 공청회가 굉장히 요식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청회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일방적인 진행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내용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네. 지금 반대론,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게 결국 불교 교리에 어긋난다. 만약에 종교 평화 선언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불교를 믿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뭐 그런 얘기에 관해서는 뭐 저도 이제 불교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 뭐, 제가 찬성하는 면도 있고, 아, 이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오늘 얘기의 주제는 뭐, 그게 아니니까, 뭐, 그런 부분은 따로 어떤 불교 교리적으로 이 종교 평화선언이 옳은가, 그런가 하는 문제는. 그 내용적인 면에서. 예, 별도로 예. 이거는 한 번. 다음 주나 예, 한번 저희가 한번 또 모시고. 깊게 한번 네.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저는 그거보다는 이 평화선언 자체는 좋지만은, 해필 이 시기에 이걸 들고 나온 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네, 정치적인 그런 게 좀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걸 주장하는 거죠. 뭐 실제로 또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예. 또 그런 제안에 근거해서 또 시작된 거니까 말이죠. 그렇죠? 예, 예. 네. 그 제가 이거 사통위 말씀 관계돼서 말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예전부터 MB 정권이 그 2008년도 촛불 시위가 있은 직후에 예, 아래로부터의 그 민중들의 투쟁과 이렇게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었을 때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좀 우리가 뭐 통합하고 좀 이렇게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오고 갔는데 그때 이제 그 단단히 열받았던 거죠. 촛불에 대해서 MB 정권이. 그래서 2009년에 굉장히 이렇게 그 탄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미네르바 잡혀가고 그렇죠. 정현주 사장 쫓겨나고 네. 이 와중에서 아 그래도 좀 뭔가 좀 요식행이라도 좀 해야겠다 해서 누구를 앉혔냐면 고건 전 총리. 기억하시죠? 예. 그 전두환 정권 때 내무부 장관을 했던, 그 이후에 승승장구해가지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고건 씨를 사통위원장으로 앉히면서 우리 좀 뭐 좀 해보자. 가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뭐. 그건 사실 뻘짓이죠. 이게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 소위 요즘 많이 유행하는 꼼수인데 여기에 부안해동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렇죠. 이제 그 김원국 교수님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거죠. 부안해동 하는 거 아니냐, 내지는 거기에 휩쓸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있고, 네. 또 여기에 이제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것을 역이용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입장인데, 과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네. 말씀 더 네. 드릴 게 있는데, 뭐 사회 통합이다. 그 다음에 우리 조계종에서 하는 화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지난번에 그 조성택 교수님도 나오셔가지고, 화쟁론을 이야기하면서, 화쟁론이 네. 옳기도, 너도 옳고, 뭐, 나도 옳다. 네.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다. 뭐, 이런 게 화쟁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그 결론은 아니셨지만은. 근데 통합이나 화쟁이 갈등을 봉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갈등이 있으면은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냐. 결국 이 사회통합위원회를 만든 것도 이 촛불 시위로 인해가지고 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인해서 우리가 갈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파헤쳐서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게 그게 통합이고 예. 그게 화쟁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갈등을 다 덮어버리고 아 이것 때문에 촛불 시위하고 이게 사회가 시끄러워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 덮어버리고 통합하고 그저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네. 그건 아니죠. 이거는 그 통합이나 화쟁이 아니고 네. 그건 봉합이죠. 봉합이죠. 예. 땜빵. 예. 땜빵.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주시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종교 평화 선언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화쟁이라는 것도 화쟁의 근본적인 의미는 그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타협을 통해서 그 화합시키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잘못이 무엇이냐 그거를 꿰뚫어보고 그 다음에 비판과 분석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게 화쟁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화쟁에 대해서 근본적인 잘못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뭐 그런 지금 저도 우리 김선생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저는 이제 화쟁위원회가 어쨌든 시작된 게 봉은사 그 사태를 시작을 해서 됐는데 실제 거기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정치 권력의 이 종단에 대한 간섭 여부였거든요. 그런데 화쟁위원회에서 전혀 그 문제는 외부적인 걸로 치부하고 그냥 단순히 그때 상황을 그저 그 직할 사찰 여부의 문제로만 풀어버려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작 그 당시 그 불교인들이 염려하고 그걸 개선해야 되겠다고 한참 뜨거웠던 예. 그 외부 정치 권력의 배제 문제가 완전히 죽어버렸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화쟁이란 것은 진짜 이게 좋은 게 좋다는 그런 그 땜빵식이 아니란 것인데 완전히 그런 사례가 진행되고 사실 이번 종교평화선언은 그 화쟁위의 주도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그 위에 지금 이제 혁신, 자정과세에서는 이제 혁신위원회라는 데서 예. 담당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화쟁위가 제대로 작동, 원래 취지대로 못한다는 비판은 진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있고 아마 그런 점에서 우리 김 선생님의 입장이나 시각이 힘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 예. 뭐 오늘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네네. 그 화쟁위원회가 처음에 출범할 때 뭐 우리 불교계 내부의 갈등뿐만이 아니고 사회의 갈등까지도 중재를 하고 예. 근원적인 해결책을 내겠다고 출범을 했는데요. 아 원래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게 정치 권력과 종교 간의 갈등 문제 아닙니까? 그게 갈등이었으면 좋았는데 밀착을 하니까 야합을 하고 밀착을 하니까 그거를 사실은 먼저 해결을 해야 되고 근데 그 부분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뜬금없이 종교 평화선언 들고 나왔는데 그런 화쟁위원회가 하는 일이 또 뭐냐면은 그 왕십리 뉴타운 문제를 화쟁위원회가 들고 나왔어요. 왕십리 아. 뉴타운 문제. 예, 예.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왕십리 뉴타운 문제를 가지고 그 민주당 대표를 한번 만나야겠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여쭤봤어요. 왕십리 뉴타운하고 화쟁위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왕십리 뉴타운은 재개발 조합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뭐 100번 양보해서 네. 그게 화쟁위원회 안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 세입자들 네. 진짜 쫓겨나서 갈 데 없는 불쌍한 그 세입자들을 돌보는 문제라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저한테 들고 온 문제는 재개발 조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그 지역에 땅을 갖고 있거나 건물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보상이 적다고 거기에서 일어난 갈등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이 왕십리 뉴타운 문제를 가지고 조정을 하고 해결을 하겠다. 완전 코미디다. 도대체 이 화쟁위원회 근본 성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걸 가지고
공당의 대표를 만나자고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닐까. 차라리 이것만 가지고 만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은 요새 그 당시에 한창 그 문제가 됐던 게 그 강정마을 문제하고 예, 한진중공업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계종 화정위원회가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권했어요. 네. 강정마을 문제하고 한진중공업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시라.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 왕십리투항 문제를.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청탁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 화정위원회가 청탁위원회가 됐습니까?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기사화 돼도 되게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가 중요한 얘기죠. 이, 네. 아니 어이가 없어서 조만간 조만간 화정위원회에 계신 분을 한번 모시고 우리가 한번 네. 이 문제는 좀 한번 또 이 짚어봐야 되겠네요. 화정위원회에 계신 분들 하나 모셔서. 아니. 그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조계종 화쟁위원회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왕십리 뉴타운에서 거기 갈등을 중재하려고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잖아 지금. 저는 그래서 진짜 또 세입자들의 어떤 네. 입장을 대변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여러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 나 계속 웃겨가지고 여기 안 들어 지금. 그리고 우리 저 김용욱 선생님께서 불교계의 사회운동에 대해서 지난번 그 조성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론을 냈어요. 그때 이제 조성택 교수님께서 어떤 그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때 이제 그 7, 80년대에 그 불교인으로서 사회 참여했던 그런 부분들이요. 그때에 대해서 그때 사실 불교계의 사회 운동이 기독교가 하니까 그때 왜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까? 네네네. 그때 나도 숟가락 하나 얹어보자는 식으로 참여했었다라고 조성택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이에요. 그때, 그 하여튼 뭐 그런... 그렇게 바라보셨던 거죠.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 우리 저 김영국 교수님께서 이제 그 반론을 이제 그렇죠. 예, 제기했죠. 당시 운동권이었던 말씀을 좀 해주시죠. 반론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요. 조성택 교수님도 뭐 그런 폄하하는 의미로 이야기하지는 않으셨겠죠. 네. 단지 이제 그 불교계가 너무 사회 운동에 그 등한시했다. 아마 이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네, 저는 기여한 바가 너무 적다라는 그렇게 것도. 얘기하신 의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저도 이제 70년대 말 80년대 그 사회 불교 입장에서 그 불교 운동 입장에서 사회 운동을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독교가 하니까 우리 불교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불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그 시대에 전두환이가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았는데 그런 시대 상황에서 불교인이 어디 있고 기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고 그다음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전두환 정권을 때려져 부셔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단지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가 불교 운동권이었을 뿐이죠. 근데 하여튼 열악하게 뛴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뭐 어디 절에 가서 그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면은 절에서 못 오게 했어요. 빨갱이 새끼라고 내쫓고 그 제가 대학생 불교연합회 활동을 했었을 때 그 당시에 그 종단의 주요 스님들이 우리 줄여서 대불련이라고 해요. 우리 대학생 불교연합회에 그 기독교 좌익 세력이 침투했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그 기독교를 선교하기 위해서 그 소위 그 운동권을 위장을 해서 불교계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힘들게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얹고 싶어도 얹을 만한 숟가락이 없었어요. 참 옛날 생각이니까. 글쎄 말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종교 평화 선언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 김 선생님 동의하시는 건데 다만 어떻게 보면은 소위 요즘 조계종이 자정과 쇄신을 외치고
또 혁신위원회까지 만드는면서 뭔가를 보여준다고 하지만 그 와중에 나온 이 그 종교 평화 선언을 일반인들은 야 뭔가 정말 자전거 셋인가 보다라고 받아들일지는 몰라도 아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이 그동안의 흐름과 또 이 또 화쟁위원회라고 하는 이러한 그 종교 평화 선언의 주체가 됐던 그 모임의 성격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얼마만한 진정성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문제 제기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러한 형태들이 이 진정성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는 그 무엇이 필요할지 이런 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네네. 그 도법 스님이 하신 문제 제기 하신 부분 우리 종단의 우리 조계종의 그 잘못된 모습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 진정으로 자성을 해야 될 먼저 내부적인 먼저 자성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아주 필요한 부분이네요. 지금 돈봉투 우리 범어사 주지 선거를 하면서 후보들이 돈봉투를 뿌렸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불교 언론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 일반 그 지상파 방송이나 일반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가 됐는데 그게 이제 보도가 되니까 우리 총무원장 스님께서 후보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까지 한 거는 문제 안 삼겠다. 앞으로 돈 뿌리면은 엄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돈 뿌린 거는 문제 안 삼겠다. 근데 앞으로 돈 뿌리면은 엄단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 후보들하고 그 원장 스님하고 이야기했던 그 밑에 그 간부 스님들이 옆방에 가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그래도 100만 원까지는 허용을 하자. 아 이게 뭐 하는 쇼입니까? 왜 갑자기 100만 원을 허용하자는 얘기로 나온 거예요? 그게 여비래요. 아. 그게 여비래는데. 여비는 줘야 되는데. 아니. 아니 범어 범어사까지 가는데 미국에서 옵니까? 무슨 100만 원씩 여비를 줍니까? 네? 그 저는 이런 부분이 진짜 이거는 아니 이게 이미 다 보도가 됐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아니 그래도 스님들 하면은 모든 세상의 물욕을 다 끊고 명예도 끊고 모든 자기의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출가하신 분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난 예전에 돌아가신 우리 종정 스님처럼 평생을 청빈하게 살아오시고 그 옷 한 벌과 지팡이 하나 바로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 그 스님들의 상징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스님들이 주지직에 출마하기 위해서 그 돈을 뿌리고 그거를 총무원장 스님은 모아놓고 지금까지 돈 뿌린 거는 없던 일로 하자. 그리고 앞으로 뿌리면 엄단하겠다 해놓고 옆방 가서는 100만 원까지는 허용을 하자. 이게 과연 종교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게 저는 그 원인이 어디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범어사 주지 후보로 나온 스님들이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총무원장은 돈 안 쓰고 총무원장 됐나? 그죠? 그렇죠. 아니 자기는 돈 쓰고 총무원장 하고 자기는 돈 쓰고 명진 스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연주함 주지 들어가 놓고 아 우리가 그 뭐 몇 푼 안 되는 여비 준다고 하는 거를 그걸 못하게 하면 하는 게 이게 말 되는 소리냐? 그렇지. 니는 떠들어라. 나는 계속 돈 주겠다. 근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우리 100만 원으로 합의하자. 그럼 이런 상황이면은 저는 조계종 그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그래서 그 자성과 쇄신의 뜻에 맞게 사실은 총무원장 선생님께서
그런 부분을 스스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고백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는 그런 게 우리 그 승려사의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성을 하겠다. 네. 그리고 우리 종도들이 책임을 지라고 하면 책임도 지겠다. 네.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하고 새로 시작하자. 그렇죠. 이게 자기가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자기가 잘못한 건 딱 감춰놓고 과거는 없자 없는 걸로 해야 되겠다 네. 그러고 그게 반성도 그게, 없이 고백도 그게, 없이 그게 화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고 그 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예. 일반 그 시민들도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방금 누리꾼께서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무슨 차를 타고 가면 100만 원씩 해드냐라고 했더니 우리 운영자가 탱크요 그랬다는. 야, 진짜 탱크 타고 가면 100만 원 네. 드나보다. 아이 정말. 아니 근데 지금 우리 김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번에 저도 뭐 늘 그 얘기는 합니다만 자정과 세신이 나름대로 결실을 가지려면 먼저 종단 내부의 철저한 반성과 고백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총무원장 스님께서 과거의 일은 없는 걸로 하고 네. 그 대신 지금도 엄벌하겠다. 뭐 그것도 좋은 취지예요. 그러나 네. 그 말이 살아남고 정말 우리들이 받아들이려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과거를 없던 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과거에 어땠다는 걸 철저하게 밝혀야죠. 그럼 자백을 하고 참회하고 그렇죠. 이렇지만 나 정말 잘못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새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거를 지적하려면 해라. 그러나 이제는 절대 고백하고 하지 말자라는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결국 옆방에서의 100만 원, 뭐 국회에서의 500만 원, 뭐 미국과의 5억 달러 뭐 이런 게 진행되는 거죠. 비밀스럽게. 그럼 지금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범어사 주지 선거하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뭐랄까 이제 뭐 자정하고 세신한다 이 말은 예. 있었고 뭐 어떻게 예. 한다고 해놓고서 예. 그냥 진행된 거예요. 이게 겉도는 거죠 지금 예. 이제 아니 그러니까 자정과 세신의 실제가 지금까지 돈 뿌린 건 없던 걸로 하겠다가 아니고 예. 1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돈을 뿌린 선임들은 후보 자격을 박탈을 해야죠. 예, 박탈을 그렇죠. 하고. 예. 그래서 후보가 한 명도 안 남는다 하더라도 그게 종교인으로서 올바른 모습 아닙니까? 아니 세속에서는 온갖 변명을 다 대고 뭐 그게 내가 돈을 준 게 매수하려고 준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할 수는 있지만은 종교인은 그게 남한테 그렇게 비춰지는 것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총무원장 스님은 그 스님들 불러다가 돈 뿌린 스님들 오늘부로 사퇴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종교단체 수장으로서 당연한 당연히 책무죠. 해야 되죠. 근데 거기서 지금까지 뿌린 거는 없던 걸로 하겠다. 이거는 종교단체 수장이 아니고요. 이거는 완전히 정치 집단의 그 우선 전형적인 모습이죠. 전형적인 모습이죠. 사실 정치인이죠. 네, 이분들. 저번에 그 조기사 앞에서 부처님 오신 날 무슨 행사 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그 앞에 이렇게 좀 놀러 왔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밀려가지고 했더니 조기사 앞에서 이게 스님이 자선 스님일 때서 거기 계신 스님들이 쫙 나온 거예요. 도포차로 휘달리면서 그래서 야 위험이 대단하구나. 그 겉으로 보이는 위험은 참 대단한데. 과연 저 위험은 과연 부처님께서 인정하신 위험일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이들대로 피신했잖아 이렇게 쫙 바깥으로. 아이고 참. 그 명진 스님이 돈 문제 폭로하셨죠 조계종 총무. 예. 예. 그러니까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관악산 연주대 진입했다는 이 말씀은 어떤 거예요? 그 관악산에 가면은 연주암이라는 절이 있어요. 관악산에 올라 등산 가시는 분들은 아마 연주암에 한번 안 들려 보신 분이 그쵸. 없을 겁니다. 예, 먹고. 그 관악산 올라가는 길목에 있고 또 연주암에서 그 등산객을 위해서 그 종교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점심 공양을 그 대접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굉장히 그 마음씨가 착해요. 일반 서민들은 이 높은 사람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꼭 불교를 믿지 않다 하더라도 연주함을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시함에 꼭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넣고 가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연주함이 수입이 상당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꼭 신도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등산객들도 그렇게 보시함에 넣고 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연주함을 둘러싸고 그 조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갈등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명진 스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승 스님이 연주함 주지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폭력배를 동원해서 그 전에 있던 그 조지 스님이 그 안 나가려고 하니까 그 폭력배를 동원을 해서 그 쳐들어갔다. 그때 그 폭력배를 동원하기 위해서 그 10억 원을 건넸다. 와, 이런 얘기를 아니네요. 예, 명진 스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게 우리 불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주지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폭력배를 동원을 하고 거액을 줘서 그 들어갔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건 무슨 말로 해도 변명이 안 될 거예요. 사실이라면. 아니, 근데, 그죠? 근데 제가 몰라서 여쭤볼게요. 주지 스님 어떻게 뽑아요? 원래 어떻게 뽑는데 폭력배가 동원이 되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되네. 그 뭐 본사 주지나 이런 분들은 그 지역에 사시는 스님들이 선거를 해서 선출을 하고 합의 추대를 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이제 말사 주지는 대부분 이제 임명을 합니다. 아. 임명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제 거기 본사 주지 스님이나 총무원장의 그 의중에 만난 인물이 쉽게 얘기하면 측근, 자기 측근을 임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자기 측근을 임명을 했는데 먼저 살던 주지 스님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날래?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있었던 건도 아닌데 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느냐 해서 그러한 부당한 인사 명령에 항의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부당한 인사 명령에 항의를 할 때 그걸 어떤 그 중재 기구를 통해서 그렇죠, 재판을 우리 종단 내에 그 사법 기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주로 그렇게 그 깡패를 동원해서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아 참. 뭐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것도. 아 그 참 듣고 나니까 좀 더 어이가 없다. 어제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일반 서민 대중들 마음을 위로해야 되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성직을 담당해야 되는 분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진 사실 뭐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이제 아예 서로 돈 뿌리지. 아예 서로 돈 뿌리지. 한기점 선거하면요, 서로 돈 뿌려요. 뭐, 20억, 30억, 막 이렇게 뿌리고 그래요. 참, 돈이 좋아요. 아 참. 결국, 이런 게 진짜, 이 반성되지 않고, 혹은 겉으로 드러내서 검토하고, 뭘 개선할 건가, 진지한 어떤, 이런 논의가 없이, 진짜 단순히 어떤 자정과 뭐, 쇄신이다 얘기한다는 건, 결국 또 다른 그냥 포장에 불과한 그치. 공연불이 될 가능성이 참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게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불교계가 늘 뭐 쇄신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서도 반복된 이런 관리화돼 버린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그 또 종단의 그 총무원장 선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연계돼서 어떻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의견을 한번 주시면은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조계종의 그 스님이 한 14,000명 정도 됩니다. 조계종 스님이 근데 그 14,000명 스님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한 13,500명 정도가 네. 진짜 열심히 수행을 하시고 열심히 포교를 하시고 그 돈 봉투 이런 거 돌리는 거는 엄두도 못 내고 낼 돈도 없고 진짜 그 신도들이 갖다 주는 시주금을 그걸 엄청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다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고 그런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소위 이 돈봉투 돌리고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개파 정치하고 권력하고 밀착하는 스님은 결국 종단의 고위직을 갖고 있는 그쵸. 그런 스님들 몇백 명이에요. 그런 스님들 몇백 명이 스스로 온갖 그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놓고 자기들이 저지른 부정과 비리는 참여를 안 하고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95%의 스님들 한테도 요즘 뭐 99%라고 하죠. 뭐 1% 안에 그 99%의 스님들을 상대로 우리가 자성과 세신을 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정작 자성과 세신을 해야 될 사람들은 본인들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총무원장이고 지금 조계종 총무원의 집행부 부장 선임들이고 종회 의원 선임들이고 본사 주지들이에요. 그 선임들이 골프 치고 도박하고 권력하고 밀착을 하고 돈봉투 돌리고 그런 선임들이에요. 아, 오죽하면은 우리가 그 이명박 정부에서 고위직에 가려면은 뭐 위장 전입도 해봐야 해야 되고, 되고. 뭐 부동산 투기도 해봐야 되고, 병역 기피도 해봐야 되고, 없어야 저 네. 안 가야 되고 면제 받아야 되고 이게 그 MBC대 공직자의 그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조계종 공직자의 필수 조건은 폭력, 도박, 은처, 돈봉투 이런 거 해본 스님이 공직자의 필수 조건이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글쎄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그런 스님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참여 안 하고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는 대중들을 상대로 우리 자성하자, 쇄신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먼저 그 우리 그 이야기를 꺼낸 스님들이 자기 스스로 자성을 하고 그런 스님들이 자성을 안 한다면 우리 대중이 자성을 하게 만들어야죠. 참여를 하게. 지금 뭐 결국 월가를 점령하라가 이 종단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야,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 말씀이시네. 1%가 정말 네. 제가 알기에도 정말 그 깨끗하게 열심히 수행하고 포기하는 스님 많이 알고 있거든요. 구석구석에. 네. 그런데 이제 결국 이런 불교계 종단 전체를 이렇게 아, 속된 말로 똥칠하는 이런 스님들이 오히려 그 종단 내에 기득권을 가지고 1%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포장과 미사역으로서 자신들의 허물을 덮고 있는 상황. 이거를 아주 정확히 지적해주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그 올해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는데 그 총선과 대선에서 우리가 바라는 거는 결국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괜찮을 줄 알았던 이명박 정권이 이게 알고 보니까 완전히 우리 명진 선생님 말대로 이게 도둑놈 정권이고 그렇죠. 범죄자 정권. 범죄 정권이고 네. 부정과 비리 정권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서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는 그 정권 교체를 해야겠다. 네. 그게 우리의 이제 화두라면은 지상 과제라고 한다면은 저는 종교 개혁 불교 개혁이 되지 않고는 그걸 이루기가 어려울 거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반 대중은 전혀 상관없지만은 지금까지 권력에 밀착해온 스님들은 또 권력에 밀착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겠죠. 이 지도부들은. 예, 예. 벌써부터 제가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가 뭐 박근혜한테 주선다. 뭐 심지어는 안철수한테도 뭐 여기저기 연줄을 넣어가지고 한번 자기 그 연을 만들려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봐서 이제 권력에 줄을 대려고 권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일반 대중 선생님들은 그렇게 합니까?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벌써부터
이 권력에 밀착을 하려고 움직이는 그런 스님들을 제대로 그 개혁을 해야지만은 정권 교체도 제대로 된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종단 내부의 현 기득권 세력부터 철저하게 반성과 그러한 어떤 참의 모습을 전제해야만 된다라는 어떤 강력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없어서 잠깐 제가 뭐 좀 여쭤볼게요. 네. 궁금했던 건 4대강 사업 관련돼서 월주 전 그 총무원장께서 국민의정 무궁화장 받으셨다고요? 예. 근데 조계종이 4대강 반대 아니었어요? 이거 도보스님도 근데 여기도 참석했던 기사가 나오는데 조계종 4대강 반대는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개그 출연하셔야 되네 저희 농단 스님들. 아 그랬구나. 아 근데 도법스님도 아니 근데 어떤 이유로 이걸 이 훈장을 받은 거예요? 훈장 받았다니까. 그 훈장 받은 게 그 4대강 사업이 그 성공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셨다고 훈장을. 4대강 홍보. 예. 아니 그리고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도법스님까지 그럼 참석했었다는 거예요? 예, 그 훈장을 받는 자리에 그 4대강을 반대한다고 알려진 도법스님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축하를 했습니다. 그 훈장 받는 거를. 원래 이제 월주스님이 은사스님이기 때문에 그 도법스님의 은사스님이기 때문에 뭐 내가 그 스승님이 그 훈장 받는 자리에 안 갈 수가 없었다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거는 아니 그거는 저 은사스님은 은사스님이고 공과 사를 4대강 반대를 했으면은 그 자리에 안 갔어야 되고 또 은사 스님한테 그런 훈장을 받으시면 안 된다고 그렇죠. 말씀을 해야죠. 그게 진짜 진정한 제자고 제자죠. 예. 예. 아, 이건 진짜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뭐 당연히 참 예. 시간이 안타깝네요. 우리 시간이 할 얘기 더 많은데 참. 더 많은데. 아 이거 얘기 지금 너무 많은데. 많은데 그죠? 그럼 다음 주에 일단 다음 나오시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셔야겠다. 예, 얘기 많으니까. 일단, 예, 그리고 진짜 다양한 면을 좀 짚어봐야 될 일이 많아요 지금. 그죠? 우리가 그동안 딴 데 정신 팔고 있더니 참 이게 마무리 발언만 좀 해주세요.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대신 이제 오늘 딱 이 오늘 마무리로 야 해주실 말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직 할 얘기가 진짜 뭐 지금까지 한 것만큼 남아 있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그 제가 여기 나오게 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가 전혀 지금 그 대중의 발행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 뭐 그거는 뭐 제가 지난번에 그 출연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결국 권력과 밀착을 그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요번에도 드러났지만은 그 물신주의라고 물신 숭배주의라고 하죠. 네. 돈으로 주지직을 살라고 하고 이런 그 종단의 지도부가 과연 계속 지속되는 게 옳은 길인가? 이 부분은 그 일반 사회에서 봐서도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불교인으로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은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서 내가 당신의 그 당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롯데호텔에서 충성 맹세를 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지지선언한 게 아니고 이명박 선거 캠프에서 들어가서 직책을 맡아서 상인 고문이라는 그 다른 380명의 스님과 함께 직책을 맡아서 열심히 뛰신 분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뛰셔가지고 그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는데 일조를 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어떻게 종교단체에 수장을 할 수가 있는가? 뭐 그리고 그 뒤에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권하고 어떻게 그 가깝게 지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기대하시라. 예, 기대하시라 개봉반. 어쨌든 저는 이런 그 총무원 집행부에 대해서 스스로를 반성하고 참회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굳이 대중의 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고치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총무원장이 그 사퇴를 해서 종단을 바로잡는 그런 그 헌신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게 그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결국 예기치 않게. 네. 아니 뭐 결국 진정성이 있기 위해서는 이 진짜 현재 기득 세력을 철저하게 그 개선하지 않으면 네. 개선 그 안 된다.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과 예. 그 아주 뭐 누구도 뭐 반론할 수 없는 아주 정확한 문제점을 네,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누리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잘 보셨다가 다음 주에 우리 김영국 교사님께서 어떤 발언을 하시는지 폭탄 발언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음 주 또 뵙는 걸로 하고 네네. 우리 김영국 교사님을 지금 보내드려야겠어요. 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시간이 오바됐는데요. 아까 말씀했던 마지막 광고할게요. 위키리크스가 발가벗긴 대한민국의 알몸. 그들은 아는 우리만 모르는 예? 우리 이 책을 여러분께 권합니다.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FTA, 쇠고기, 자원외교, BBK, 아프간 예, 파병, 아프간 파병, 뭐 별 UA 원전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저도 이제 오늘 사겠습니다. 사서요 봐야겠습니다. 종교 권력이 썩었다라는 거는요, 사회를 자정시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저렇게 기승을 부려도 꼼짝 못하고 있는 거죠.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주면서 도와주고, 예, 상생하고 예. 있죠. 상생의 시대군요. 상생의 시대예요. 야, 왜? 한기총도 그렇고, 조계종도 그렇고, 대한민국 종교 권력들이 반성하는 아니지. 그러바티 요즘 뭐 한기총도 뭐 그 재정 문제 아주 난리던데요. 말도 안 돼. 네.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소생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기총과 조계종과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종교 권력이 뒤집어지는 그날까지 종교 토파보기는 뛰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